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HD 현대 일렉트릭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와 어떤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토대로 전망이 어떤지 이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현대 일렉트릭 실질적인 전력 설비에 대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주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가적인 상승 끝나기는 아직까진 이른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인데 우선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유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기사에 올해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나왔다. 16%를 넘겼다고 되어 있는데 경쟁 기업의 두 배를 웃도는 실적,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30년도까지 필요한 변압기에 대한 주문이 미리 되고 있을 정도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AI 산업을 토대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태의 재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대 일렉트릭 아직까지 매도를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이탈이 될 때까지는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신고가를 꾸준히 노려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지금 월봉으로만 보시게 되더라도 전에 없었던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고민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40만원까지 도달할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적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는 재료들을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40만원까지는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주식시장에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과 거래 대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일렉트릭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처럼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달 이렇게 주가가 눌린 시점에 이미 매수를 해서 13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HD 현대일렉트릭 혼자서 보유하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8000-1904번으로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7월달까지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핵심적인 일정들, 공급 계약권 관련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 미리 알아두시고요.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가 40만원 도달할 때까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에너토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있는 010-8000-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27일 장전인 8시 51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토크는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 갭 상승까지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매매 기법들, 매수 타점들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눌림 가격 밑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받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가 확실히 있고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때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강한 거래대금을 토대로 상승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대비 전 고점 최소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모두 보내주셔도 되고요.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0,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